매주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지역 사회와 네트워크를 이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성암교회는 지역 사회와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목회 내용 또는 교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열심히 함께 살아가고 지역사회를 응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이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역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제 은평구에 위치하는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다 하셨다 그래요. 설문조사 내용은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내용이요. 교회가 지역사회와 만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 그렇죠. 매우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예. 목회자는 목회 훈련을 받을 때 지역사회에 관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교회와 함께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고 예.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지역사회가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14개월 동안 지역과 예. 관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일들을 펼쳐갔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네. 교회 역량도 조사해서 조화롭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바오밥 카페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 카페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펼치고 계시는지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지역사회 욕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바오바 카페는 다른 카페들과는 달리 지역사회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반응한 결과물이라고 볼수 예. 있습니다. 사랑방 역할을 할수 있는 공동체가 있길 원했고 또 그런 네. 공간이 있길 원해서 네. 지역사회 카페를 만들어서 이름도 지역사회 사람들과 같이 짓고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지역사회랑 같이 지었다는 것은 카페 이름을 공모해서 이렇게 지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 시작부터 아마 진행 자체가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도서관, 이런 또 사역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시혜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예. 함께 친구처럼, 이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사역을 해갈 필요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어떤 욕구가 있었느냐면 어른들을 위한 도서관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같이 놀수 있는 도서관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아마 그 교회가 그 지역 은평구 지역 자체를 다 우리 교회로 보시는 것 같아요. 시야가요. 관점이.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목회적 패러다임이 네. 교회 안에 목회가 이루어졌다면 그렇죠. 이제는 교우들도 저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목회의 대상이고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공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역도 개발하고 일도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목사님의 그 교회론이 이 사역에 귀한 어떤 철학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목사님 그 지역을 섬기는 그 프로그램 또 그런 사역이 소개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할때 예수님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올라오면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성육신적 자세를 가지고 지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육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의 필요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네. 안부 사역이라든지 또 방과 후 교실 여러 가지 아, 사역들을 나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 교회의 사역이 지역, 또 학교, 학부모, 또 자녀, 이렇게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사역의 공통점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네. 혹시 어떠신지요?
예. 지역을 열심히 살피다 보니까 굉장히 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공동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학교입니다. 학교. 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학교가 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교회가 도울 길은 없을까 생각하게 네. 되었고 전문가들을 내세우고 전문적인 단체를 만들고 또 지역 지자체와 협력하고 학교 당국과 협력을 해서 길을 함께 열어가는 구성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역하게 되었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애를 쓰게 된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어떤 이런 전문 그 위원회가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뭐 그런 역할도 있습니까, 목사님? 저희 지역에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교단장을 역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지역사회의 여러 리더들과 열심히 만나시는 분이셨습니다. 은평구 전체에? 그렇습니다. 아, 예. 지역사회 일은 저희 교회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거나 어느 교회도 주도적으로 나서면 안 되고 예. 함께 사역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예. 여러 교단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도 만들게 되었고 전문적인 기관에서는 학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게 되었고 예. 그래서 학교와 함께 일하게 되었고요. 서부교육지원청이나 그리고 세 개의 구청이 함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목사님 교회에서 시작한 일이 또 지역 전체 교회를 연합시키고 또 연합한 교회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을 살리는 역할들을 함께 해가고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말 모범적이고 모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목사님이 보시는 그 지역 공동체를 향한 그 교회의 역할이라 그럴까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목사님? 저희 교회는 그렇게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 역할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진지하게 지역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 네. 때문에 아파하는지, 예. 그리고 지역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깨달아서 함께 갈 수 있다면 거기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요. 네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역사회에서 움직이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펼치기보다는 네.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목회자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 전문가들과 만나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어느 정도 연구가 끝난 다음에는 지역의 교회들을 설득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13개 정도의 교회가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직접적으로 학교를 돕기보다는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돕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교사들 연수 프로그램 또 학교 학생들 정서 지원 프로그램 예. 그리고 학부모들 아카데미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구조들을 예. 만들어내서 예. 학교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일을 통해서 그동안 학교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자신들을 응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같고요. 예. 제일 처음에는 교회가 한다고 하니까 또 기독교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굉장히 꺼려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의 진지함을 이해해 주셔서 환영하고 함께하길 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열매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좋은 학교 네트워크 운동에 대한 열매. 학교에 대해서 열매를 객관적으로 계산을 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인 예. 관점을 가지고 진지하게 학교를 섬기면 대한민국의 학교가 어려울 때 그렇죠. 교회가 응원해 주었다고 하는 열매를 갖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열매는 대한민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우 맞습니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교회론 오라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자. 네. 뭐 이런 교회론에 의해서 이런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그 비전이나 또 기도 제목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고 전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부하는 끊임없이 거. 전문가들과 함께 만나서 아. 지역에 관해서 토론도 나누고 길도 열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예, 예. 그래서 지역의 반응들이 어떤 것인지 지역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끊임없이 찾아내서 그것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 하나님과 잘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민감성을 가지고 지역을 바라볼 줄 아는 예수님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목사님 말씀을 드리니까요.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와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역들이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목사님 하게 됐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 다른 교회에서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획하신 사역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목사님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